영원이네 더블캡 트럭 캠퍼 구경하실 분 얼른 오세요. 캠핑카 포레버. 아이 따끈따끈해. 아이 시원해. 이게 너무 높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올라올 수가 있고요. 와 근데 여기는 진짜 넓어가지고 성인 3명? 4명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리뷰 잘해. 응? 예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사하! 안녕하세요. 자꾸 캠핑카 사라고 하는 사라입니다. 오늘은 한 번 구매하면 평생 소장이 가능한 트럭 캠퍼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경산도 울진으로 찾아왔는데요. 궁금하시죠? 바로 가보실게요. 짠! 캠핑카 포레버! 평생 사용 가능할 만큼 튼튼한 더블캡 영원 캠퍼입니다. 와우! 더블캡에도 적재 가능한 트럭 캠퍼가 출시되었네요. 사라는 외박중하면 트럭 캠퍼 맛집! 채널 고정! 더블캡 캠핑박스와 다른 점은 벙커가 있고 팝업 텐트 방식이 아닌 전체가 GRP 패널로 단열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1톤 트럭 캠퍼에 적재 가능한 사이즈로 사이즈는 길이 4,450, 폭 1,870, 높이는 1,750입니다. 일반 성인도 충분히 서서 생활 가능하겠죠? 외장은 GRP 패널을 사용했고요. 외부 온도 저항에 강한 소재입니다. 창은 거실에 대형 창 2개, 그리고 벙커 공간에 2개, 총 4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2열까지 있는 더블캡 모델이라서 벙커가 길고 높게 뻗어있는 구조입니다. 오, 확실히 진짜 넓어 보이죠? 이따 내부에 들어가서 더 자세히 봐야 되겠어요. 더블캡의 특장점, 6인 탑승이 가능합니다. 오, 6인승? 굉장하죠? 트럭 캠퍼를 쉽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수동 상하차재기 보이시고요. 외부 샤워기, 발에 묻은 모래나 손을 간단하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귀염귀염한 영원 캠퍼 데칼, 에어벤트, 그리고 물주 입구. 청수가 120, 오수가 120m입니다. 오, 굉장히 넉넉하죠? 물을 아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측면 서비스 도어는 관통형이라서 양쪽에서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넉넉하게 캠핑용품 수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쪽에는 3m 외부 어닝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사실 등이 너무 귀염귀염하죠? 대표님이 이거 주문을 잘못하셔가지고 추후에는 2m LED 등으로 변경돼서 출고된다고 하니까 안심하세요. 안전한 운행과 주차를 위한 후방 카메라 보이시고요. 출입문 보시면 비밀번호로 문을 열 수 있는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도 문을 열고서 캠핑하실 수 있게 방충망 도어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모기의 침입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캠핑할 때 좋겠죠? 그럼 가장 궁금하실 내부 들어가 보실게요. 실례합니다. 내부는 화이트 애쉬로 되어 있어서 화사하고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천장에는 원형 LED 등이 넉넉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실내 분위기가 밝고 화사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들어오자마자 현관에 코일 매트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푹신푹신하고요. 신발을 벗고 올라가도 흙먼지가 날리지 않습니다. 현관 들어오자마자 주방 공간이 보이는데요. 상부부터 보시면은 햇반이나 뭐 식료품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장, 그리고 옆쪽에 20m 전자레인지, 아래쪽에 싱크대 상판은 튼튼한 멀바우 원목을 사용했습니다. 싱크대 보시면 거위목 수전이 보이시고요. 싱크홀이 깊어가지고 물이 튀지 않아서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는 냉동실과 냉장실이 구분되어져 있는 96m 냉장고 설치되어져 있고요. 옆쪽에는 수납장 두 개가 보이는데요. 내부가 생각보다 굉장히 넉넉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시동 히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베버스토 보일러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바닥난방, 그리고 안쪽에 벙커 공간에 바닥난방도 되고요. 그리고 온수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 따끈따끈해. 여름엔 출입문 위쪽에 6평형 캐리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6평형 대비 내부 공간이 아담하기 때문에 24도로만 온도를 설정해 두셔도 시원하게 캠핑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 시원해.
외부로 공기를 배출하거나 내부로 공기 유입이 가능한 양방향 맥스팬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맥스팬 작동 방법 아시나요?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맥스팬을 작동시키면 창문에서 바람이 들어오면서 내부 공기가 순환됩니다. 누가 봐도 이쪽이 욕실 공간 같죠? 한번 욕실 공간도 들어가 볼게요. 아, 여긴 조명을 켜면 환풍기가 같이 작동이 되는구나. 먼저 혼자서 충분히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멀바우로 마감을 고급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까지 또 공간이 있어서 선반 굉장히 넓죠? 욕실 용품을 넉넉하게 거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냉온수 조절 가능한 여기 이제 수전이 설치되어져 있고 바닥은 또 욕실 플로어로 마감을 해서 방수나 이런 것도 다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배수구가 있어서 물도 잘 빠질 것 같습니다. 사실 창문은 없지만 그래도 환풍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습한 욕실 공기를 순환시켜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샤워기 있는데 제 뭐 할지 아시죠? 샤워 좀 하고 올게요. 안녕. 아유, 부끄러워요. 아, 시원하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기는 기본 옵션에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 만약에 필요하시다면은 이동식 포터포티를 이쪽에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실 공간으로 이동해 볼게요. 뿅! 거실 공간 도착! 우선은 상부장을 보시면 이쪽에 3개 그리고 이쪽에 2개 총 5개의 상부장이 있어서 넉넉하게 캠핑용품을 수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상부장 높이요. 보통은 제가 좀 위에서 이렇게 힘들게 여는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눈높이가 딱 맞아서 이렇게 쉽게 물건을 꺼낼 수가 있어서 아담하신 분들은 이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형 LED 등 넉넉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화사한 거실 공간을 연출해주고 있고 그리고 파랑 색깔의 무드등이 또 들어가 있어서 약간 사이버틱한? 약간 모던한 느낌을 또 주고 있습니다. 양쪽에 또 카라반 창문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요. 방충망 설치되어져 있고 또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사라를 위한 이렇게 또 블라인드가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뭔가 블라인드에도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져 있어가지고 또 되게 귀염귀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소파도 한번 앉아볼게요. 굉장히 탄탄해서 착석감 괜찮고요. 그리고 이런 인주가죽이 사실은 관리하기 되게 편하거든요. 뭐 묻거나 흘렸을 때도 바로바로 닦아내실 수가 있으니까 좋겠죠. 상판도 멀바우로 마감을 했네. 요 이동식 높낮이 조절되는 테이블도 고급스러운 멀바우 소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앉을 수 있는 사이즈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분이서 충분히 넉넉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쪽으로 선반장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이 거실 공간에서 사용하는 용품들, 뭐 물티슈나 이런 리모콘 이런 거 이렇게 수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콘센트도 또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뭐 커피포트 같은 소형 가전 이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피를 끓인 다음에 쪼르륵 부어가지고 캬 하고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공간 침상 변환이 가능한데요. 한번 변환시켜 볼까요? 이 테이블을 우선 이렇게 내리고 쿠션을 가운데 채워 넣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짠! 침상 공간 완성! 자, 그러면 또 인간 줄자가 돼서 누워서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이쪽 길이가 1870이니까 뭐 웬만한 키 큰 성인 남자분들도 충분히 누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탄탄해서 쿠션감도 괜찮고 평상시에도 침상 변환해서 캠핑 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유로운 캠핑 생활 어때요? 굉장히 넓어서 쾌적해 보이죠? 거의 약간 진짜 방에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 침상 공간에서 이렇게 조작하기 딱 좋은 높이에
보시면 조명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적상기, 그리고 청수 게이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보통 요새 디지털로 많이 변경이 되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있어서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에 메인 컨트롤러가 있는데 직관적으로 또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조절하실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벙커 공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높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올라올 수가 있고요. 우선 벙커 공간의 첫 느낌은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가 1870에 1830이래요. 거의 방에 앉아있는 느낌이고 양쪽으로 카라반 창문이 있는데 밖에서도 사실 되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진짜 일반 벙커 공간에 있는 카라반 창문보다 커요. 그래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이 가운데 24인치 TV가 있어서 또 누워서 TV 시청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양쪽으로 또 수납장이 있어서 캠핑 용품을 또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누워 또 볼까요, 여기도? 여기는 진짜 넓다. 여기는 성인 3명 충분히 잘 수 있을 것 같고요. 딱 이렇게 누워서 TV 보면은 딱 자세 나오죠? 사나는 외박 좀 볼까? 크, 리뷰 잘해, 응? 예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사나님, 영원님 트럭캠퍼 고객들한테 이 제품을 추천해준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강점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굉장히 노멀한 캠핑카입니다. 그 불필요한 옵션을 그냥 최대한 넣지 않아서 좀 합리적인 가격대를 최대한 맞추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화이트 애쉬 디자인이다 보니까 유행을 확실히 안 타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름처럼 그냥 영원히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캠핑카라고 생각해요. 영원히는 포에버? 그거 너무 웃긴 것 같아. 영원히 포에버. 지금까지 사라와 함께 영원인의 더블캡 트럭캠퍼 살펴보셨는데요. 이 모든 옵션을 포함한 가격은 두둥 2,350만원입니다. 1톤 트럭 더블캡을 소유하시고 캠핑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났네, 끝났어. 마지막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1톤 트럭 더블캡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확보하지만 가격은 세미 캠핑카보다 저렴하고 서서 생활하는 주거성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지속적으로 제품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니까요. 울산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영원인의 캠핑카 꼭 한번 구경 오세요. 지금까지 캠핑카 리뷰하는 사라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안녕!